솔라나 ETF가 지난번에 브라질에서 승인이 났었죠. 미국은 아직인데, 이제 코인 시장의 선두가 남미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남미에서의 이런 흐름들이 유럽으로 가고요. 그리고 미국이 그대로 또 가져와가지고 설레를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 미국에서의 솔라나 ETF도 머지않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주식시장에 온갖 파생 상품들이 있는 것처럼 코인 시장에도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 테마별로 또 ETF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솔라나 코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가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번 코인장에서 내가 돈 정말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솔라나 ETF 관련 기사를 또 찾아보자면, SEC가 또 제동을 걸었다고 해요. SEC는 항상 이 모양이죠. 리플 때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자꾸 코인을 증권이라고 그러고, ETF를 승인 안 해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ETF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권이라고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ETF가 승인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애초에 증권도 아니고요. 그냥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건데 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SEC의 수장 게리 겐슬러는 바로 해임이 된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코인 관련 뉴스를 자주 챙겨봤던 사람들이라면 해리스가 아무리 이렇게 코인 관련 정책을 펼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당선이 되면은 SEC의 이장 게리 겐슬러를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하겠다라는 해리스를 뽑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진짜 여러분들 어마무시한 큰 상승 나와주면서 지난번에 있었던 2021년 상승장때처럼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다른 코인들도 다 크게 상승해주면서 코인 부자들이 정말 많이 생길 것으로 예.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내가 이번 코인장에서 정말 돈 많이 벌고 싶다하시는 분들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현재 코인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올해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은 이번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코인 시장 선점인데요. 명실상부 세계 1위의 나라인 미국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코인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뻔하디 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큰 돈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현재 미국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미국의 암호화폐 이용자들 때문에 비트코인의 부정적이었던 바이든 정부조차 비트코인 ETF 출시를 막지 못했고, 이더리움 ETF 출시 역시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둘다 친암호화폐적 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인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인 2,400조 원과 비슷한 2조 1,000억 달러로 미국의 주식시장 규모와 비교를 해봤을 때약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규모인데요.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46조 달러입니다. 그런 시장에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ETF로 상장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살수 있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코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면서 코인 이용자 수도 2021년 대비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미국 인구 절반 가까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셈인데 코인 시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200배 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코인을 모으기 시작을 했죠. 미국 정부는 ETF를 통해서 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거래소에 유통되는 물량이 없어서 더 이상 사고 싶어도 코인을 못 사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주식 시장을 뛰어넘어서 비트코인이 세계적인 기축통화가 되고 미국은 달러패권을 잃기 때문에 그런 달러패권을 뺏기기 싫은 미국 정부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말라고 연설까지 하면서 친 암호화폐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해리스 후보는 주요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 그리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까지 면담을 가지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있을 정책들을 재검토했죠.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들은 정치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기업들도 암호화폐에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스터카드나 비자 같은 거대 카드회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JP 모건이나 블랙록, 피델리티 등 금융회사 그리고 너무 익숙하죠. 기아 자동차나 테슬라 등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고 게임 쪽으로는 플레이투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미국계 게임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뭐 넥슨이라든가 NC소프트 그리고 위메이 등등 어, 국내 어, 게임 회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어, 많은 협업이 이루어지고 지금으로서는 거의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 미국의 기업들이 밀고 있는 코인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코인 중에 앞으로 당선될 후보에 따라서 크게 오를 코인이 따로 있는데요 밈코인이나 rwa 코인 그리고 ai 코인 친환경 코인 등 코인 시장에는 정말 많은 테마들이 있고 트럼프 후보 그리고 해리스 후보 두 후보 각각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코인들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3배, 5배를 넘어서 1000배, 10,000배 상승할 코인이 있고요.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200배, 5000배 이상 상승할 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트럼프 코인만 하더라도 작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해서 올해로 거의 100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또 앞으로의 정책에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은 더 크게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은 이 트럼프 코인은 아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코인인데 이쪽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때 크게 상승할 코인이고 이쪽은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될때 크게 상승할 코인입니다 현재 여러 기업들이 이 코인에 묶여 있고 미국이 현재 아주 대놓고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이든 이번 대선이 끝나고 앞으로 나올 정책들에 의해서 더 크게 상상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은 지금 자리에서 100배, 200배가 아니라 만배도 넘는 상승 나와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고작 100만원이었던 시드가 2배, 3배를 넘어서 천배 만배 상승을 하고 100억이 되는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들 싹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에서 제가 공개 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번 2024년에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지긋지긋 한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텐데 이 코인 시장 에 정말 코인이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하고 실시간 경제 시향도 보면서 정말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제에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한해서만 해당 코인 정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제 개인번호 잘 보이시죠? 010-4816-6816으로 숫자 7 한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긴말 필요 없이 제가 되는 대로 코인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만약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주,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숫자 7이라고 재차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차단하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절대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진입을 하셔야 이번에 다가오는 불장 때 정말 큰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면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크게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재민 트레이더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